하고 계시구나. 저 안에 차도 있고 그러네. 이 집은 좀 폐가로 있고 뒷집은 좀 살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개 소리도 나고. 아, 오늘은 2022년도 3월 19일 아, 춘분도 지난 그 완연한 봄 날씨에 아, 강원도 산간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아, 하늘 아래 천국은 이곳이 아닌가 여겨질 정도로 눈꽃이 아름다운 아, 꿈길 같은 드라이브 코스를 아, 오늘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번 여행은 그 대관령 양떼 목장을 출발해서 용평 리조트 방향으로 송천 계곡을 따라서 안반대기로 가는 20km 정도의 꿈결 같은 그런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아, 깊은 산중이다 보니까 드문드문 보이는 그 외딴 집들이 아, 춘설과 어우러져서 절경을 이루는 곳입니다. 오늘은 이 코스를 소개할까 합니다. 아, 지금 대관령에서 노추산 그 모정탑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아, 이 집은 마치 그냥 벚꽃이 활짝 핀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워서 잠깐 머물렀습니다.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아우, 벚꽃이 화사하게 핀 것 같아요. 저 멀리 풍차 들어가는 게 저 안반대기거든요. 아, 안반대기 좀 지나서 아마 노추산 모정탑길 지금 가고 있는데, 야, 이 집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벚꽃이 피어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아름답네. 야, 너무 멋집니다. 오늘이 3월 20일인데
야, 정말 벚꽃이 활짝 핀 것보다 더 아름답네요. 눈이 치워져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왕래는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가끔 아마 농사철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는 빈집 같습니다. 아, 근데 너무 아름답네. 세상에나. 사람이 살고 계신가? 아, 살고 계시구나. 저 안에 차도 있고 그러네. 저 멀리는 저 안반대기 풍차가 막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야, 너무 멋지다. 강아지가. 아마 방문을 하고 싶은데, 또 실례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야, 풍경이 너무 좋아서 일단 안반대기 거쳐서 모정의 탑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너무 멋지다. 뭐 주변 경과 보실래요? 야, 뒤뜰에는 이렇게 사용하던 자전거도 보이고, 풍경이 아주 그냥 정겹습니다. 제설 작업은 아주 그냥 잘 되어 있습니다. 눈폭탄이야, 눈폭탄. 와! 야! 이제 안반대기 풍차가 시야에 들어오네요. 야, 너무 멋지다.
이제 안반대기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화장실에도 이렇게 눈꽃이 아주 그냥 상고대가 샤프리 폈어. 이야. 너무 멋지네. 아, 안반대기 마을도 너무 예쁘네. 오늘 목적지는 모녀 모정 탑길이니까 안반대기는 이제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할 공간도 그렇게 넉넉지 않고 그래가지고 모정의 답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너무 멋지다. 제설 작업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이야. 안반대기는 그 사림구동에다 얼동장비 준비를 안 하면은 올 수 없는 곳이에요. 풍경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